달리던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.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작 차량 제조사는 화재 원인 규명에 소극적이어서 무성의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김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속도로에 세워진 흰색 벤츠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.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차량은 전소됐습니다. 부인과 어린 자녀 두 명을 태우고 가족여행을 가던 운전자 이모 씨는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차 밑에서부터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. 애들부터 이제 먼저 막 옷도 못 입히고 맨발로 막 끊었어요, 애들을. 화재 차량을 살펴본 전문가는 부품 결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차체를 가볍게 하려고 연료 라인을 간소화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요새는 셋파이프가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종류로 되어 있어요. 또 900도까지 올라오는데 연료나 아니면 오일이 조금만 누유된다면 당연히 화재죠.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화재 원인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너무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니까 빨리 입고 싶으실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면 자차로 하시고. 차량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현재 시세 이상의 보상은 힘들다는 답변도 돌아왔습니다. 차량이 전소돼 화재 원인이 언제 밝혀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벤츠 차량 화재는 42건. 최근에도 비슷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